F6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나는 뭘할수 있다. 내가 뭘할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 배웠죠. 왜 이래?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I can breathe. I can breathe. I can breathe. 오케이. 그러면 일단 breathe부터 볼까요? breathe의 뜻은 숨 쉬다. 뭐라고요? 숨 쉬다. 그렇죠. 숨 쉬다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can의 뜻은? can의 뜻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 혹시 무슨 시인지 알아요? 얘는? 어떤 시? 얘는 양념시라고 해요. 자, 양념시가 뭔지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데 또 잊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양념씨는 말 그대로, 그리고 양념씨는 말 그대로 양념물 뿌리는 건데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breathe. I breathe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숨 쉰다. 나는 숨 쉰다. 숨 쉰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이 늘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걸 보고 뭐라 하냐, 누가 다라고 해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전에 설명해 준 적이 있냐면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문장 속에 am이나 is나 are가 들어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를 쓰는 방법이고요. I breathe 이런 게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를 쓴 건데요. 하다시 쓰면 안에 do가 숨어 있거나 또는 does가 숨어 있어요. 이 속에는 지금 두가 숨어있으니까 끝에 S가 안 붙어있죠? 만약에 그녀가 숨을 쉽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She breathes. He breathes. It breathes.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 다 만들면 이 속에는 does가 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시 끝에 S 뭐해? 춤춤 하고 있어. does가 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뭘 쓰는 방법이냐면 양념씨를 쓰는 방법이에요. 양념씨의 종류에는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얘기할 때 쓰는 can이 있고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will이 있고요. 뭐뭐 해도 된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을 가진 양념 may. 그 다음에 뭐를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hould. 이런 애들이 can, will, may, should 이런 애들이 양념씨인데요. 양념씨는 말 그대로 그냥 누가 다 하고 있던 거에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거예요. I breathe 하면 그냥 나는 숨 쉰다죠? 근데 나는 숨 쉴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양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숨을 쉴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면 어떻게 하고 I will breathe. 오케이. 나는 숨을 쉬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고 뭐뭐 할 것이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뭐 할 수 있다. 양념씨의 특징은 일단 양념씨가 들어가면 뜻이 완전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바뀌어요. 숨쉬다라는 뜻은 계속 하고 있죠. 나는 숨쉰다 I breathe. 나는 숨쉴 것이다 I will breathe. 나는 숨을 쉬어야만 한다 I should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있다 I can breathe. can은 능력의 양념이야. will은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래의 양념이고 should는 의무. 꼭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니까. 의무가 뭔지는 알죠? 꼭 해야 되는 일을 의무라 그러죠? 네. 알죠? 의무가 뭔진? 몰라요? 이건 의무사항이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의무. 의무의 양념, 미래의 양념, 능력의 양념 이런 게 있어요. 양념씨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요. 원래 모습이란 거는 do가 들어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be 동사를 써야 될 상황이면 am, is, are가 아니고 be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근데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will이라는 양념을 넣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나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어볼까요? I will be happy. 오케이. M이 B로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 뭐 양념을 뿌려주는 대신에 양념을 치는 대가야. 양념을 치는 대가로 뒤에 오는 하다시나 비동사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돼요. 자, 오늘은 양념씨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누가 다 만드는 세 번째 방법, 양념씨. 양념씨 쓰면 양념씨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되고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해야만 한다.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전에 그녀가 숨 쉰다는 뭐였어요? 근데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다가 능력의 can이라는 양념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녀는 숨 쉴 수 있다 She can breathe. 여기다가 이렇게 does 들어있는 거 쓰면 안 돼.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숨을 쉴 수 있는데 뭘 가지고 숨을 쉴 수 있죠? 뭐로 숨을 쉴 수 있죠 우리가? 입으로. I can breathe. 입으로 숨 쉬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What? 어쨌든. I can walk. I can walk. I can walk. 오케이. walk의 뜻은? 걷다. 걷다 하니까 또 무슨 쉬고? 하다시고. 하다시면 무슨 시 뒤에 올 수 있어? 양념시. 양념시 뒤에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양념시를 쓴 거죠. 나는 걷는다 라는 단순한 표현은 나는 걷습니다. I walk. I walk. 근데 나는 걸을 능력이 있다 라고 양념 캔을 넣고 싶으면 I can walk.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또 느려진다, 느려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snore. I can snore. I can snore. snore의 뜻은 코골 다 하다시 맞죠? 근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뭐로 코를 골 수가 있죠? 코로도 골 수 있죠. 코를 사용해서 코를 골겠지. 귀로 코를 골진 않겠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sing. I can sing. I can sing. 노래할 수 있는데 뭐로 노래할 수 있죠? 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응?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자, 이 문장은 누가 다 I can see my face 이렇게 됐죠? see의 뜻은 보다. 보다니까 하다시 맞고 양념시 뒤에 올 수 있고 my fac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볼 수 있니? 라고 묻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What? 얘가 일로 가겠죠? What can you see? 한번 읽어볼까요?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엇을 보니? 무엇? 야, 양념에 양념 냄새가 안 나는데 무엇을? 무엇을 너는 볼 수 있니? 캔의 뜻이 뭐라고요? 캔의 뜻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데 can you 했으니까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can you 하면 들어요. 들죠. 그러면 너는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겠죠. can you 뒤에 하다시 오면 뭐뭐 할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하는 대답이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근데 뭐로 볼 수 있죠? 눈.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나의 눈으로 라는 표현도 나왔을 텐데 그쵸? 오케이. I can see the sky. I can see the sky. I can see the sky. 똑같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뒤에 하다시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see? What can you see? 넌 뭘 볼 수 있어? 나 하늘도 볼 수 있어. 뭐로 볼 수 있죠? 눈으로. 오케이.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Hear의 뜻은? 그러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 왔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무엇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누구죠, 누구?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누구? How?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는 영어로 뭐예요? Who? Who? Can you hear? 그렇지.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니? 너는 누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니? 라는 질문이겠네요. 넌 누가 하는 말 들을 수 있니? Who can you hear? Who can you hea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 you hear? Who can you hear? 했더니?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그래서? I can hear the alarm. The alarm이겠지.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오케이. 얘는 원래 발음은 더라고 발음하는데요. 더라고 발음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the라고 발음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 얘가 발음 한 번 더 읽어볼까? Alarm. Alarm이죠. Alarm 할 때 아 소리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모음 소리 앞에 더는 더가 아니고 뭐라고 발음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발음한다? The alarm. 누가 다? I can hear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hear? What can you hea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hear?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the alarm. 계속해서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오케이, 누가 다? 내가 말할 수 있다. Speak의 뜻은 말하다 하다시니까 형용사의 뒤에 올 자격이 있죠. You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영어로 하면 Who can you speak? Who can you speak? 하나 남았네. Okay. 너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 you speak to? Who can you speak to? 했더니 I can speak to you. I can speak to you. To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a ball. Kick의 뜻은 하다시니까 양념시 뒤에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사용했다? 있었고 어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는 무엇을 찰 수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can you kick? What can you kic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kick? What can you kick? I can kick a ball. I can kick what? A ball. I can kick a ball.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Open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열다 라는 뜻도 있고 열린 이란 뜻도 있어요. 열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고 열린 이란 뜻일 때는 뭐지?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문? 열린 오케이, 열린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어떤 시? 근데 양념시 뒤에 왔으니까 지금은 1번이다, 2번이다? 1번. 네, 하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누가? 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the doo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open? What can you open? 무엇을 열 수 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pen? What can you open? 했더니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오케이, 뭐로 문을 열 수 있죠? 손. 손으로, 나의 손으로. 네, 계속해서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Throw의 뜻은 던지다. 오케이, 하다시 맞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무엇을 던질 수 있니? What can you thr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throw?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OK.
I can throw a ball.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Okay,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Okay, 그래서 do의 뜻은 하다. 하다죠. 그러니까 무슨 시? 하다 시. Okay, 그래서 엄마야, 너는 왜 갑자기 튀어나오니? 한번 읽어볼까요? You can do. You can do의 뜻은? 너는 할 수 있다. 그렇지, 너는 할 수 있다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할 수 있다예요? 너는 할 수 있니예요? 할 수 있니. 물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와서 Can you do? 하면 너는 할 수 있니죠. 됐습니까? 자, with의 세 가지 뜻은 알아두세요. 뭐뭐와 함께 이란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가진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란 뜻도 있고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이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3번?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이 뜻이죠. 그래서 with your ears의 뜻은 너의 귀를 사용하여. 귀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꼭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귀를 사용하여 너의 귀를 사용하여 With your ears. With your ea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요것만 하면 무엇이지. 너의 귀 너의 귀를 사용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떻게 왜 중에서 너의 귀를 사용하여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라고 물어봤더니 나의 귀를 사용해서. 오케이. 자, 누군가가 영어로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라고 혜원이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뭐 시험 빨리 치고 돼. 어? 너 말고.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물어 대답할래? 시험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소리를 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몇 번 하고 있어? 13번 하고 있는데 지나온 것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최소한 3개는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안 좋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I can Okay.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최소한 3개는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에헤, 귀로 뭐 할 수 있어요?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지나간 문장들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 3개는 나오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어? I can 뭐라고 그러면서 배웠는데 아까 I can 뭐였나? 아, here. 그래. 한 다음에 뭐 하잖아. I can hear. 음. I can hear. D. 그러니까. I can hear. 했고. I can hear m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어떻게 너의 코를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지나간 문장 중에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했더니 노즈? 어? 노즈? 두 개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 패드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연결돼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 최소 세 개는 나왔죠? 그렇죠? I can see the sky. I can see my face. I can see the sky. 이런 거 했죠? 네. 그렇죠.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I can breathe? 입으로 숨 쉬면 몸에 안 좋다니까. 왜죠? 마스크만 거의 입으로 쉬는데. 입으로 숨 쉬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코로 숨 쉬어야 돼요. 자, 오늘 할 때 나올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특히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한테 묻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친 거, 쓰기 시험 친 거 하나도 틀린 거 없네요. 퍼펙트. 됐어요? 오케이, 다음 친구 오세요.